정우석 선수를 제압했었던 튀르키예의 영건 부라크 하샤시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2세트 정우석 선수의 초구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전을 쳤는데 각도가 역시나 좀 길죠. 네. 이 초구가 진짜 길어지는 걸 잡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내일 되면은 이 초구의 또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테이블의 컨디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일목 초구를 맞고 내공이 밀려 들어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네. 밀려 들어가는 양 차이도 있지만 당 쿠션에서 회전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안 받는다라는 그 테이블 상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석 선수 그리고 하샤시 선수 모두 일단 1, 2세트 각각 초구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샷 노려보고 있는 하샤시. 자, 3뱅크인데요. 아,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부드럽다, 미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네. 쿠션에 그 약간의 기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닥지에서 미끄러지는 거 말고도 쿠션에서 이제 회전이 덜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3뱅크가 이제 원 쿠션에서 회전이 팩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미끄러지면서 회전이 좀 덜 돌아가죠. 그렇군요. 자, 정우석 선수도 뱅크샷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테이블 컨디션에서 3뱅크가 참 어려운데 두 선수에게 좀 3뱅크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아, 득점 실패.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아쉬움을 안고 물러나고 있는 정우석. 회전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약간의 휘어짐을 만들어주면요. 자, 키스는 일단 잘 피했고요. 아, 이 공이 그냥 넉넉하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테이블 컨디션을 최대한 이용해준 거예요. 이게 대회 첫날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컨디션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대회 첫날에는 거의 이런 테이블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런 테이블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반대로 이제 만약에 뻑뻑한 테이블이라 치면 이거를 또 짧게 또 이용해서 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빠르게 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치죠. 네. 그런 게 정말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한 점 만들어내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브라크 하샤시.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 실패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수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죠. 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약 3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샤시 선수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노련하게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 사이 공간으로 빼서 내공에 리버스 회전을 걸게 하겠다는 건데요. 저 사이로 빼질 못했어요. 네. 3연속 공타입니다. 저 사이로 빼고 올라가서 장단 형태로 맞고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네네. 네. 3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정우석입니다. 돌리기를 길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자, 이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겠죠. 네. 하샤시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비교적 쉽지 않은 공들이 서로에게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공이 좋게 섰습니다. 네. 자, 뒤돌려 치기가 괜찮아요. 자, 뒤돌리기. 네, 잡나기 득점. 네. 3이닝 연속 공타를 끊어내고 있는 정우석. 사실 정우석 선수가 1세트 때 1.60 에버리지 나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잘 쫓아가고 있었죠. 네네. 4전 3 선승제로 진행이 되는 이번 128강전입니다. 자, 이 배치를 투뱅크 선택을 합니다.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이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엔 좀 얇았네요. 네.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얇게 노려야지라고 하고 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스코어는 1-1. 다시 한번 하샤시의 공격입니다. 하샤시 선수의 공이 단쿠션 쪽에 바짝 붙어 있고요. 자, 살짝 밀어놨는데요. 오, 좀 넘어가네요. 네. 자, 뒤돌리기 득점 실패 하샤시 선수입니다. 연속 공타. 살짝 내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끌림을 아주 미세하게 줬다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아예 두껍게 미는 형태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밀림 좀 덜했죠. 이거보단 더 두꺼워야 됐었던 거죠 이제. 2세트 전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어드레스에 들어간 브라크 하샤시. 득점? 네, 옆돌리기 각도 잘 만들어줬어요. 연속 공타 끊어내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입니다. 옆돌리기 득점. 조금 애매하네요. 옆돌리기 대회전도 조금 애매하고. 자, 글쎄요.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도 앞돌리기를 치기에도 모든 공들이 좀 애매해요. 그렇다면 장단 단으로 가는 또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대회전으로 갔지만 기스 일단 잘 피했고요. 이게 하지만 네. 옆쪽으로 살짝 비껴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거의 한 개치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짧게 갔어야 되는 건데 짧게 간다고 치면은 저 빨간 공을 먼저 막고 지나갔겠죠. 그렇군요. 네. 제가 워낙 어려웠습니다. 두 번의 키스를 잘 피했지만 빨간 공까지는 맞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2-1. 자, 정우석 선수가 2세트 타임아웃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하샤시 선수에게 한 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정우석이고요. 고민 끝에 어드레스에 들어갑니다. 아, 배치가 어렵습니다. 흰 공을 뭔가 당점을 낮췄... 이 공을 잘
이끌어놨는데 네. 이게 또 앞으로 나갈 건 전 상상도 못했네요. 회전을 뭔가 회전을 줄인다 치더라도 저 앞쪽으로 나가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네. 공이 살짝 휘어지면서 저 앞쪽으로 나갑니다. 자, 1세트에 비해서 2세트 약간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배치가 어려워요. 아, 장단 그리고 공격을 노려봤습니다만 득점 실패. 아, 그리고 하샤시 선수가 수비를 참 잘하네요. 이 공이 네. 빠지더라도 수비가 될 수 있게 속도감을 좀 줬고요. 그 결과 지금 다음 배치가 뱅크샷, 3뱅크가 일단 뭐 가능은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노련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샤시 선수. 자, 뱅크샷 노려봅니다. 지금처럼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대회전 뱅크샷이에요. 네. 어느 정도 조금 길게 진행을 할지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뱅크샷을 시도해봤는데요. 오, 잘 잡아냈네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뱅크샷 득점.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끌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뱅크샷 득점으로 곧바로 분위기 반전이 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노려봅니다. 자, 투뱅크예요. 자, 갑니까? 어우, 맞았어요. 네. 또 한 번의 득점, 두 번의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자, 연속 뱅크샷으로 분위기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정우석. 순식간에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잘하면 뱅뱅뱅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일목적구를 맞고 난 다음에 밀리거나 한 번에 쿠션을 더 맞아야 돼요. 아, 쉽지 않았죠. 네. 하지만 순식간에 넉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5대2입니다. 3연속 뱅크샷을 시도해봤었던 정우석 선수였습니다. 자, 일단은 횡단 혹은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가능한데 배치를 봤을 때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네. 석점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 아, 득점 실패.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네, 회전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좀 깊었어요. 물론 뭐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전 이닝 두 번의 뱅크샷 성공했었던 정우석입니다. 자, 원뱅크인데요. 자, 멋지게 들어갑니다. 네. 또 한 번의 뱅크샷 두 점 추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임팩보다는 임팩을 살짝 줄이고 각도를 만들어줬어요. 네. 자, 두 이닝 연속해서 세 번의 뱅크샷 성공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괜찮아요. 옆돌리기가 좋죠. 자, 이번엔 부드럽게 옆돌리기. 3점.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6점 차 리드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뀐 정우석 선수와 하샤시 선수입니다.
상단으로 갑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네. 장타가 한번 나올 수 있었었던 찬스인데, 그렇죠. 횡단 기울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두께 미스가 좀 나왔어요. 자, 순식간에 7이닝 8이닝 뱅크샷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정우석 선수였고요. 네, 하샤시 선수의 공타가 많습니다. 네. 한 번 더 되돌아오기, 아까 쳤었던 기술을 보여주죠. 아, 근데 이번에는 두께 미스가 좀 났죠. 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죠. 이렇게 되면 3연속 공타 늪에 빠지게 되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네. 이게 진짜 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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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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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짜증도 짜증이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가 괜찮게 왔습니다. 조금은 얇은 두께로 끌어가야 되고요.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했고요. 네. 코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득점. 7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를 길게 뽑아내주겠다는 거죠. 조금 코너 쪽으로만 가주면 자연스러운 긴각입니다. 뒤돌리기. 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내면서 두 자릿수 점수를 채우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차근차근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10대2. 옆돌리기죠. 일목적구 두께를 조금 써서 키스는 빼놓고 내공은 짧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네. 3연속 득점, 남은 점수 넉 점입니다. 그리고 배치도 좋게 썼어요. 대회전이 아주 좋게 썼습니다. 자, 대회전. 네.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4연속 득점. 자, 스코어가 이번 세트 12대2예요. 네.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배치에서 옆돌리기도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 선택을 하네요. 자, 옆돌리기. 네, 네, 이거 좋고요. 자, 5연속 득점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남은 점수는 2점입니다. 세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 정우석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을 노려보고 있고요. 자, 긴각도여서 참 어렵긴 한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샷 좋아요. 득점 잘 맞춰냅니다. 자, 이렇게 2세트를 가져오게 되는 정우석 선수 세트 스코어 1대1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네, 아, 마지막 뱅크샷 아주 멋졌습니다. 네, 앞서 1세트 때 9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마감지었었던 하샷이 곧바로 7연속 득점으로 정우석 선수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이닝 때 보여줬었던 이 뱅크샷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백샷도 좀 멋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과연 이 3세트는 또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저희는 준비된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